폴리네시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지TV의 티노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울 때면 한 번쯤은 따뜻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게임 이 폴리네시아는 바로 오세아니아에 속한 지역으로 남태평양에 있는 약 천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심지어 게임 출시일인 2020년도에는 몰랐겠지만 그로부터 2년 뒤인 2022년에는 통가 해저 화산이 실제로 폭발하게 됐는데요. 그 화산 폭발이 이 게임에서는 몰입감을 주는 종료 카운트 기믹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왕은 죽었다와 최신작인 불의한 보루를 개발한 피어 실베스터 작가의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 작가 특유의 간단한 구성물과 핵심 룰을 준비해두고 실제로 게임이 흘러가는 방향이나 재미는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느낌이 남아있습니다. 워낙 영향력을 재미나게 쓰는 작가인 터라 그런 요소도 기대를 하긴 했지만 앞선 작품들에 비해서는 영향력의 요소가 메인으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다 보니 다인플로 즐겨야 각 플레이어들 간의 티키타카의 재미를 더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게임의 테마는 이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들을 보다 안전한 섬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게임인데요. 화산 폭발이라는 테마가 보드게임 테마에서도 많이 쓰인 만큼 소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거나 신선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 첫인상에서 느껴지듯 화산 폭발이라고 해서 어둡고 무거운 일러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남태평양의 푸른 바닷물과 아름다운 섬들이 더 눈에 띄는 그래픽과 더불어 이렇게 귀여운 미플들과 컴포넌트의 색감 또한 형광톤인지라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에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인데 여타의 게임들과 다르게 게임의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룰북의 예시에서도 10점대로 기록이 되어 있듯이 정말 잘해야 한 20점 남지? 점수를 얻는 게임이기 때문에 끝났을 때 승점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게임의 정보가 모두 공개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후반부에는 승점이 카운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승리가 목적인 분들이라면 게임을 끝까지 마치기도 전에 어느 정도 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다소 몰입감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은 보드 위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적인 요인을 최대한 배제한 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수 한 수가 마치 추상 전략 게임을 하는 것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추상 전략 게임에서는 후반의 수를 다 보았을 때도 내가 이길 수 없다 판단이 되면 기권을 하기도 하는데요. 폴리네시아 또한 중반부에서 흐름이 다소 꼬이거나 다인풀인 경우 상대들에 의해서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는 그 갭을 따라잡기가 제법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그 지점을 이 화산 폭발이라는 테마와 랜덤 큐브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변칙성을 주었습니다. 서두에도 밝혔듯이 화산 폭발이라는 테마 자체가 완전히 신선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보드게임들 사이에서도 종종 다뤄왔던 소재이며 화산 폭발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종류 트리거를 담당하는 것도 클리셰처럼 자주 사용이 되었죠. 그렇다면 폴리네시아가 그것을 더 신선하게 바꾸거나 놀라운 메커니즘을 사용했느냐 하면 또 그것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색상의 용암석 큐브들을 주머니에서 뽑아서 빨간색 큐브가 6개가 뽑히는 순간 게임이 종료된다는 조건과 더불어 세 개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회색 큐브가 있고 한 개 들어있는 검정 큐브가 있는데 바로 이 큐브가 뽑히면 곧바로 두 개의 큐브를 더 뽑게 되는 약간의 뭐 촉진 트리거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매 라운드 끝에 선 플레이어가 주머니에서 큐브를 뽑을 때 그 색상에 따라 다음 라운드의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게임 보드 위에서 추상 전략적인 플레이의 흐름과 맞물려서 묘한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게임 종료 조건이 뻔하다면 앞서 언급했던 흐름이 기울었을 때의 판단이 다소 빠르게 내려질 텐데 게임의 종료 타이밍에 약간의 랜덤적인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뻔할 수 있는 추상 전략을 약간은 좀 말캉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폴리네시아에서 점수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테마에 걸맞게 자신들의 부족원을 이 화산의 위험 요소로부터 탈출시켜서 안전한 섬으로 대피시키는 것이고 그 두 번째로는 그런 부족원들이 게임 내 이점을 둘 수 있는 섬들로 정착을 해서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이때도 첫 번째 점수의 체계는 매판 게임을 누구와 하더라도 몇 명을 탈출시키면 몇 점 이런 것들이 고정적 점수 체계로 되어 있지만 두 번째의 점수 체계는 게임마다 이 세 장의 조수 카드를 펼치는데 그 카드에서 제공되는 효과나 점수 제공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얻는지는 모두 공개가 되어 있고 서로 카운팅을 할 수 있지만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그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추상 전략 게임이라고 해서 묘하게
기력 싸움처럼 계속 밀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판 달라지는 변수들로 때로는 또 다른 흐름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리넨시아에서 매력적인 재미난 포인트는 바로 이 세 번의 액션 페이지 구간인데요. 각 액션 페이지마다 탐색, 이동, 이주 혹은 낚시 중 4개의 액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 번의 순서가 모두 같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3, 2, 1과 같은 역순으로 AP가 줄어들게 되는 느낌인데, 첫 번째 액션 페이지 때 하는 액션은 자원을 얻는 낚시를 하게 되거나 이동을 하게 될 경우는 3 AP를 사용해서 부유한 액션을 제공하는 반면, 가장 핵심적인 액션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섬의 바닷길을 연결하는 탐색이라는 액션은 3개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즉 어떤 액션은 후반에 할수록 좋고 어떤 액션은 초반에 할수록 좋은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탐색이라는 액션으로 먼저 바닷길을 연결할 경우 그 이후로 자신의 바닷길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보상도 없고 자신의 부족원들을 보다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결국 마지막 1AP 순간이 아닌 3AP 순간에 시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 싸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종료 상황 때문에 한 라운드에 세 번의 기회를 어떻게 나눠서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4개의 액션 중 바닷길에 자신의 선박을 배치하는 탐색이라는 액션이 제일 어려우면서도 본 게임의 핵심 액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뱃길에 배를 놓는 과정은 여타 네트워크 게임의 고전인 브라스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어떤 루트를 타고 어떤 섬을 거쳐서 이동을 해야 하는지가 게임에 익숙해질수록 보이게 됩니다. 보통의 네트워크 게임들이 그렇듯 각 구역과 길 사이를 밸런스를 잡아서 아예 보드에 프린트를 내서 변경할 수 없게 해두었기 때문에 게임의 능숙도가 올라갈수록 어떤 루트가 핵심이고 저 지역을 가기 위해선 어떻게 가는 게 효율적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탐색을 한 뱃길 자체가 점수를 주는 게임은 아니지만 그 뱃길을 미리 선점해둬야 결국 자신의 부족민도 옮기고 보드 위에 각 구석에 있는 점수를 주는 군도라든지 점수 토큰이 있는 섬으로 빠르게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브라스와 보라지 같은 길을 잇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이고, 반대로 네트워크 요소로만 본다면 브라스나 보라지가 어려웠던 분들에겐 오히려 이 폴리네시아가 쉬운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폴리네시아에서 사용하는 자원은 이 물고기와 조개껍질 이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들로 비용을 지불하고 탐색을 하고 낚시로 자원을 얻게 되는 때도 이것을 얻게 되는데, 재미난 점은 이 자원들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상황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번의 액션 페이지가 끝나게 되면 한 플레이어가 물고기와 조개껍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모든 플레이어의 자원을 공급처로 반환하는 감소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자원을 선택한 선 플레이어 자신도 자원을 반납하기 때문에 선 플레이어의 자원을 보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자원을 얻으려고 하는구나를 눈치껏 따라가고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선은 이 매라운드 왼쪽 사람에게 돌아가는 방식인지라 한 번씩 모두 그런 권한을 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아둔 자원을 잃는 일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때문에 자원을 모아두는 것보다 자원을 적절하게 벌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계산적인 수가 필요한데, 그런 점이 바로 이 폴리네시아의 추상 전략 느낌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룰북이나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는 다소 강력한 이벤트이고 언밸런스한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게임을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큰 타격감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운 좋으면 3턴 정도를 앞서는 정도이고 대부분은 모두가 같이 손해를 보거나 모두 피해를 모면하는 경우가 될 것이므로 너무 개념치 말고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폴리네시아는 어려운 유로게임이 아닙니다. 보드게임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중국 유로보다도 훨씬 더 배우기 쉬운 입문용 유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정도로 쉬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게임 자체가 다인풀 간의 인터랙션이나 영향력 요소를 염두에두고 제작이 된 듯하여서 최소 3인부터 즐기는 것을 추천드리며, 개인적으로는 4인으로 꽉 채워 즐겨야 폴리네시아의 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4인 기준으로 60분 정도의 딱 콤팩트한 플레이타임도 매력적이며, 다인풀로 게임을 한다고 해도 특정 플레이어가 킹메이커를 만들어주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점수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등을 견제하는 전체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게임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이 타이밍에 맞춰 자신들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개별적 판단이 더 주된 게임이며, 그것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추상 전략의 느낌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임인지라 게임을 하는 동안은 운이 개입되지 않고 파티원들과 조용히 술을 더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화산 폭발의 타이밍의 예측을 맞추고 틀렸을 때의 점수 유불리도 분명 조금은 있는지라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기도 메타라는 부분을 열어두는 것도 입문 네트워크 게임으로 영업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폭발 타이밍에 맞춰 눈치껏 자신의 부족민들을 대피시키고 유리한 바닷길을 선점하는 재미가 있는 폴리네시아였습니다. 자세한 가격과 게임의 상세 페이지는 써몬 게임즈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여러분 재미난 보드라이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